오늘도 테마부터 살펴볼 텐데 오늘 테마에서도 2차전지 관련 테마 빠지면 좀 아쉬울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테마부터 함께 확인을 해볼게요. 자, 오늘 마술 부리고 있는 테마 첫 번째로 보여주세요. 뾰로롱. 아, 그쵸. 전고체 배터리 또 빠지면 아쉽죠. 예, 맞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금일 굉장히 많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LFP 배터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리튬, 그다음에 LFP, 전고체까지 많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소재 부품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부터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금일 이제 강세를 보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다들 아시겠지만 꿈의 배터리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현대 기술로는 아직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식은요, 기대감을 먹고 성장을 하는 그러한 하나의 생명체다, 생물체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먼 미래의 얘기지만 기대감을 갖고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에 대한 당연히 이제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명분에 대해 다시 말해서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얼마 전에 이제 삼성전기에서 전고체 전지에 대한 이러한 특허 출원을 했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특허 수가 14건이었습니다. 14건이었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허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알게 되게 되는 건 약 기간이 1년 6개월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14건의 특허 출원은 바로 제가 이제 전일 LFP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도 많은 상승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2020년도 제가 이제 8월, 9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점으로 해서 삼성전기에서 출원을 했다라는 이러한 소식. 다시 말해서 지금 더 특허가 나오는 게 아니겠냐라는 게 바로 시장의 분석입니다.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기간이 존재를 합니다. 기간이 존재를 하고 이러한 특허 출원이 증가가 되게 되면 어떻죠? 삼성에서 지금 로봇 관련주가 굉장히 많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미래 먹거리 그다음에 연구를 해야 될 하나의 지금 과제가 전고체 배터리가 될 수 있다는 건 올해 기준 7월 이후에나 추가적인 특허를 보고 결정이 될 텐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예상한 이 부분들이 맞아떨어지게 되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삼성에서 이러한 미래 먹거리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는 정말 많은 또 상승을 보여주게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게 된 게 첫 번째로 이와 같은 이유고요. 두 번째로 좀 더 신빙성을 가지게 되는 게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 SDI 수원 사업장을 방문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전고체 배터리 시험 생산 라인에 직접 방문을 하게 되면서 많은 이제 소식 이제 점검을 했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또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특허 출원과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회장이 직접 방문을 해서 이러한 관심들이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많은 상승을 보였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아까 기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으로 인해서 또 다시 한번 상승은 충분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수화학입니다.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년에도 황화합물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거의 독보적으로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2020년 9월에도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조금 이따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많은 이제 상승을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약에 조정을 주게 되면 공략을 하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트로 이제 와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수하하 보시게 되면 금일 약 26%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제가 이전에 기법 설명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포션 기법에 부합이 되는 자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차트를 늘려보게 되면 2020년 9월 여기였죠. 대략적으로 15,000원 부근이었습니다. 15,000원 부근에서 현재
5만 원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 굉장히 많은 상승이 나와서 정말 많은 상승이 나온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생각도 많이 드시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관심을 갖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7월 달에 특허를 만약에 더 출원을 하였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에서는 미래 먹거리로 어느 정도의 점을 쳤다라는 게 거의 신빙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눌림을 주게 되면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상승이 나왔고 당연히 조만간에 또 다시 한번 마냥 상승만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를 보고 진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만 보더라도 진입해야 될 가격대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고점은 어차피 지금 신고가예요. 신고가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고 그다음에 공략을 해야 될 가격대를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살펴보게 되게 되면 제 기준에는 지금 약 한 4만 원 부근입니다. 4만 원 부근에서 만약에 눌리게 되면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지금은 이제 상한가 근처까지 왔지만 이제 눌림을 줬을 때 또 다시 한번 캔들의 모양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 캔들의 모양을 조합을 해서 눌림을 또 어떻게 하죠? 공략을 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상승이 나와서 부담 가실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도 드시겠지만 손절만 확실하다고 하게 되면 그다음에 삼성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 충분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한농 화성입니다. 이제 한농 화성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이제 정부 기관에 전고체 배터리에서 국책 사업으로 해서 참관을 한 이제 그런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화학연구원과 LG화학에서 같이 참여 기관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바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해서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 이제 12% 현재 약 13% 가까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물론 해당 종목도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과 지금 이 부분이 포션 기법의 거래량으로 증가가 되었고요. 그다음 공략해야 될 지점은 이미 있었죠. 바로 뭐 이제는 이제 말할 수 있다. 바로 16,000원 부근, 16,000원 부근이 공략을 해야 될 그러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16,000원 부근은 이미 지난 거고요. 그럼 지금은 어떻죠? 포션 기법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공략해야 될 지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자세한 이러한 타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자세히 공략 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 먼저 살펴봤습니다. 오늘 테마, 마술 같은 상승이 나오고 있는 테마죠. 먼저 이수화학 조정식 공략을 줘야 된다라는 말씀하셨고 4만 원 선 가격대 제시를 하셨어요. 오늘은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면서 5만 원 가까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한농화성도 공략 타점 16,000원 선이었다라고 잡아주셨고 더 타점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코드 1123 적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링크 받으시려면 이쪽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링크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톡방이니까 걱정 마시고 한번 입장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테마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2차전지 말고 어떤 테마를 보면 좋을지 다음 테마술 보여주세요. 뾰로롱! 아하, 알루미늄 역시나 소재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아시다시피 이제 산업용이나 이제 건축용으로 해서 이제 포장을 하는 이제 그러한 기반으로 해서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제 2차 전지, 전기차로 인해서 2차 전지 알루미늄 박으로 해서 다시 한번 핵심 소재로 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제 지난해나 지지난해는 이제 동박에 대한 이러한 이슈가 있었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이러한 이제 알루미늄 박에 대한 부분, 이제 전자가 이동하는 이러한 이제 통로 역할을 한다라는 이제 소식으로 인해서 알루미늄이 이제 핵심 부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박 사업이 각 이제 종목들마다 법인들마다 이제 비중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될 것이라는 이러한 소식들. 당연히 확대가 되면 어떻게 되죠?
실적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부터 또 공략을 해야 될 종목들, 그다음에 조금 이제 만약에 관심이 있다 하시더라도 어떠한 종목은 좀 비중을 낮추거나 다른 종목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조일 알루미늄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산업용 포장재 쪽으로 해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러한 알루미늄 압연 제조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 제조사에 양극박재를 이제 납품을 이미 하고 있다라는 이제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차트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약 한 6%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고가가 무려 약 한 18% 가까이 급등을 했었던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조정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러한 종목들은 재료가 지금 확실히 만들어지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포션 기법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검색기 받아보신 분들은 이미 확인해 보시면, 아, 조일 알루미늄이 어떻죠? 전일 포착이 된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눌리게 되면 이제 전일은 P0였지만 지금은 이제 P1을 이제 공략을 해야 될 지점이 있죠. 그다음에 P3, P2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차트를 좀 늘려볼게요. 차트를 늘려보게 되면 지금 이미 전고점에 대한 부분 바로 3,600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일 고가가 왜 지금 밀려 있는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러한 이제 전고점을 어떤 자리에서 조정을 주고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신고가를 달성을 하게 되면 주가는 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목 위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료는 충분히 만들어졌고, 포션 기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합이 됐고요. 그럼 지금은 어느 지점에 공략을 해서 내 수익을 10%, 20%, 30%까지 아니면 더 이상 50% 이상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 제가 자세히 이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말씀드릴 테니까요. 조일 알루미늄 관심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타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DI 동일이라는 이제 종목이에요. 이제 DI 동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타이핑을 칠게요. 이제 DI 동일 같은 경우 현재 지금 한 5% 정도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DI 동일은 이제 섬유 소재, 그다음에 위류, 알루미늄 플랜트 등 이제 화장품 상업에도 이제 다양한 사업에 영위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 박 사업 가치만 하더라도 무려 약 6천억 이상의 이제 관련 이제 법인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알루미늄 관련주로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 이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총이 대략적으로 7천억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저평가가 충분히 저평가로 해서 부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알루미늄 가치만 해도 6천억이니까요. 일단 이 부분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전고점인 부분 한 28,000원 부근이 있습니다. 28,000원 부근에서 뭐가 필요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바로 에너지가 채워져야 됩니다. 상승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에너지가 쏘아 올려지면서 주가들의 매물들을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이미 첫 번째, 이미 포션 기법에는 바로 해당이 됐죠. 해당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에너지는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DI 동일도 충분히 공략을 하셔도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차트적으로는 추세 하락을 그려왔죠. 추세 하락에서 이제 벗어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움직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또한 차트 흐름도 굉장히 좀 좋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일 알루미늄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고요. 그다음에 DI 동일도 어느 정도 비중을 낮춰서 진입을 하셔도 충분히 좋을 수 있다. 그다음에 또 상황에 따라서 알루미늄에 대한 이러한 가치로 인해서 또 슈팅성 상승까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DI 동일 관심 있게 보시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PJ메탈입니다. PJ메탈도 알루미늄 관련주로 해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PJ메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외 해외에서 알루미늄 이제 스크랩을
이제 구매해서 알루미늄 탈산재로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재료로서의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직접적인 알루미늄 관련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제 재료적인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알루미늄 관련주로 해서 저는 이제 상승이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뭐든지 주가가 상승이 나오려면요, 한 가지 이유에서 여러 가지가 다 부합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수급, 차트, 재료, 그 밖에 시장,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실적까지 이렇게 다 적절하게 맞아 떨어져야지 주가가 항아리 응축이 되면서 폭발하면서 주가는 상승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연출이 되게 되는데, 일단 PJ 메탈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 바로 눈치채셨죠?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만약에 가게 되려면 그다음에 새로운 재료가 만들어질 때쯤에 아마 포션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PJ 메탈 알루미늄 관련주로 해서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지금 하락 추세를 서서히 벗어나려는 이제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보시면 지금 하락 추세를 서서히 지금 벗어나고 있는 초입 구간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가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면은 어떻죠? 공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에너지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제가 재료를, 그다음에 상황을 살펴보니까 조금 직접적인 알루미늄 관련으로서는 다들 공감하시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 그만큼 또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도 차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현재로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로는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낫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